김웅룡 감독이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다. 모처럼 만에 불방망이를 앞세웠다는 이 1승. 그의 1100번째 승리였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몰랐어. 나는 그래서 2000승 뭐고. 아, 2000게임은 그것 때문에 뭐 통제가 내려왔다. 그래서 내가 뭐야, 요즘 뭐 지금. 응? 아니 뭐 가서 뭐 인터뷰 한다고 뭐 그래서 그래 알았지. 요즘 만화 깨지는데 뭐지 개인지로 이제 뭐 생각이 나요. 20대 선수 시절 김 감독은 한국 대표팀 4번 타자로 나서 일본을 두르고 아시아를 제패했었다. 완전히 분기했습니다. 그리고 40을 앞둔 나이 김웅룡은 감독의 신분으로 한국 최초 세계 무대를 제패했다. 한국이도 프로야구가 태동하고 미국 지도자 연수 중이던 김웅룡이 함께 할 자리가 없었다. 그토록 열망하던 한국 프로야구의 첫 출발을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때. 프로야구가 생겼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방식으로도 참여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때 진짜 좌절을 많이 겪었어요. 그 당시. 그러나 머지않아 때가 왔다. 1982년 11월 김웅룡은 해태 타이거즈의 감독이 됐다. 초창기 소수부대로 시작했던 팀. 감독은 팀 특유의 컬러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네가 이 팀에서 던져주지 못하면은 이 팀이 성적을 낼 수 없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집중하면 무서운 파괴력을 지닌 그런 팀 컬러를 만들어갔고 김 감독은 취임 첫 시즌 팀을 정상에 올려놨다. 김 감독의 야구 스타일, 과감하고 저돌적인 스케일 큰 야구.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만큼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1991년 5월 21일 김 감독은 500승 달성의 영광을 나눴다. 네, 500승보다도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올해 막 우리가 해태 타이거스 우승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5대 4로 한 점 다시 자유역전당에서 한 점 뒤지고 있습니다. 2사에 자신의 몇 승 기록보다도 팀 우승을 우선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얻어진 결과가 바로 한국 시리즈 아홉 번 제패. 경기 끝났습니다. 용병술과 카리스마를 지닌 명장 김웅룡의 지휘하에 해태 타이거즈는 한국 프로야구의 명문 구단으로 자리 잡았다. 해태가 승리했습니다. 김봉현, 김성한, 선동열, 이종범 등 걸출한 스타들을 배출한 스타 구단. 그 한가운데는 항상 김웅룡 감독이 있었다. 뒤에서 다 행운하라 그래요. 그때 야구가 감독이 하는 거, 선수들이 하는 거. 감독은 해방꾼이에요, 해방. 해방만 안 넘으면 그냥 이기는데. 자신은 해방꾼이라 했지만 그는 승부사다. 밀고 당기는 적절한 때를 아는 섬세하고 치밀한 승부사. 안되면 그냥 백을 주고 차고 그냥 의자를 때리고 가는 게 그건 다 계산된 그런 것 같아요. 뭐 심판하고 싸우고 다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그냥 우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김웅룡 감독이 다 나름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고 봐요. 500승 이후 7년 만에 다시 500승을 보태 98년 6월 1000번째 승리를 축하하는 꽃다발을 안았다. 그리고 또 100번의 승리를 더했다. 한 팀에서 한 감독이 이룬 1100승. 전 세계 어디에서고 찾아볼 수 없는 대기록. 노력하는 감독이다. 그래서 하는 걸 보면
그거 절대로 어떤 대한민국이 상상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근데 웃으면서 그래요. 뭐 꿈꿔서는 없다. 대한민국 최고라는 게 그냥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나는 김웅영 씨를 보면서 가끔 느껴지고. 그 선수생활을 잘하고 감독에서도 성공을 한다는 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행복한 감독이다, 야구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1100번을 승리했지만 오늘 한 번의 승리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고도의 용병술과 강한 카리스마로 무장한 김웅영. 그는 영원한 승부사다.